시험에 적용되는 온도 표시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온도 여러분 중요하죠.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상온이랑 실온 구분하셔야 돼요. 상온은 15에서 25, 실온은 1에서 35. 그 다음 찬곳은 0에서 15도씨인 곳. 그 다음 냉수 15도씨 이하, 온수는 60에서 70도씨 사이, 열수는 100도씨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실온 1에서 35, 찬곳, 이게 틀렸네요. 0에서 15도씨인 곳이 찬곳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47번 총대장균균의 정성시험 시험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여기 보니까 뭐 추정시험, 확정시험 있는데 자, 완전시험은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수질오형 공정시험 기준에서는 요 총대장균균 시험관법에는 첫 번째 뭘 하냐면은 추정시험을 해요. 이 추정시험으로 시험과 이제 총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 추정시험이 만약에 대장균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양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추정시험에서 양성이면은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확정시험을 해줘요. 자, 그래서 완전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완전시험에 관련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에도 완전시험 없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이 완전시험은 그러니까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말고 식품에 관련된 기준에 가면 있긴 있어요. 근데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없습니다. 완전시험은 없어요. 그래서 1번, 4번은 틀려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추정시험 시 배양 온도는 그랬어요. 자, 이 추정시험 시 지금 보면 총대장균균의 배양 온도. 얼마냐면 35 플러스 마이너스 0.2도씨가 돼요. 그래서 요게 총 0.2가 0.5.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건 나중에 이제 비교해서 보라고. 분원성 대장균균 있죠? 얘도 추정시험에서 이제 배양 온도가 얼마냐? 요거 비교해서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추정시험에서 이제 분원성 대장균균은 44.5 플러스 마이너스 0.2. 요거 비교해 두세요.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2번의 배양 온도가 틀렸죠? 얼마라고요? 35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 범위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그다음 3번 봤더니 추정 시험에서 가스 발생이 있으면 대장균의 존재가 추정된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추정 시험에서는 양성인지 아닌지 본다 그랬어요. 양성이면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대장균이 있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양성인 걸알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시험관에서 가스가 발생하면 아, 여기에 대장균이 있구나라고 보고 그걸 양성이라고 해요. 왜냐, 우리 대장균균의 정의가 뭐예요? 무아포성의 강균, 그람 음성의 무아포성의 강균이 이제 분해되면서, 뭐 하면서? 분해하면서? 네, 젖산을 분해하면서 어떤가 가스를 발생시켜, 산이랑 가스를 발생시키는 균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대장균균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스가 발생된다는 얘기는 총 대장균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양성으로 봐요. 그래서 추정시험에서 양성이면 그 다음에 확정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시험에서 가스 발생이 있다는 얘기는 뭐다? 아, 양성이구나. 그래서 대장균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3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봐야 될게 이거예요. 우리가 추정시험에서는 뭘 사용을 하냐면 시험관을 다람이 시험관 사용해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 추정시험에서는 다람이 시험관. 다람이를 사용하고, 확정시험에서는 백금이를 사용해요. 이것도 여러분 구분해서 봐주십니다. 네, 48번 문제 봅시다. 자, 이건 계산 문제죠. 뭐 계산해요? 냄새 역치 계산하네요. 자, 냄새 역치는 이렇게 구합니다. DON은 A분의 A 플러스 B. A는 뭐냐면 시료 부피, 그 다음 B는 뭐냐면 희석수 부피예요.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50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9번, 진공이라는 거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죠? 네, 따로 규정이 없는 15mm 수은주죠.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네요. 50번 문제.
자, 요것도 시료 전처리 3분의 법인데, 자, 여기에 지금 유기물 함량이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삼용 황화물 있는 시료에 적용하는 거, 요게 아까 우리 문제에 나왔었죠. 몇번 문제에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네, 우리 45번 문제에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보시니까 어떤 거예요? 금속에 수산화물, 산화물, 인삼용 황화물 함유하고 있는 시료, 네, 질산 염산법입니다. 그래서 정답, 네, 1번이네요. 45번 문제에서 봤던 거 50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가 이렇게 동일하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봐주십니다.